제10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2부 리그 이제 4강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아, 베를이라는 상대로 엔님이 나선하는 정말 잘 넣어줬었는데요. 과연 피에스니 상대로 미나토를 고를 것인가도 굉장히 주목하고요. 거기다가 나선안까지 들어갈지도 굉장히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자, 이에마스는 PS 그냥 뭘 써도 무조건 안 돼. 무조건 다 막아. 막는 게 아니죠. 오히려 막으면서 공격하는 진짜 무서운 선수입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펼쳐져도 항상 뭔가 나는 경험해 봤어. 나는 어떠한 경우도 다 경험해봤어. 이런 극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유저기 때문에 아, 엔님과 PS님의 경기가 정말 4강전 첫 번째 경기 진짜 성향이 정말 다른 유저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야, 그리고 화성인신님께서 마모니 꿀성대 다음 팟에서 별풍선 만개를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언니. 만원 감사드립니다, 만원. 언니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화성 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경기 있으니까 많이 모다 가시고요. 끝까지 남아주신 감사드리겠고. 자, 레디 해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갑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오전 3선 승제이기 때문에 글쎄요. 야, 이거는 정말 허를 찌른다. 베르를 상대했을 때 엔님이 첫 번째 경기 때 사소리 골랐거든요. 사소리 연습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PS님 과연 인형술사까지 연습을 해왔을까? 이건 정말 허를 찌르는 전략이긴 해요. 야, 그리고 PS님 약간 좀 주제넘는 행동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아빠키님 차고에 가서 전용 스포츠카를 빼왔어요, 지금. 6미. 저게 그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차이기 때문에, 타다가 본인이 자멸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6미가, 조금 컨트롤이 좀 쉽지 않고, 데미지가 상당히 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장기전으로 봐야 되는 그런 카드인데, 물론 이제 PS님 그런 점을 좀 알기 때문에 좀 7미를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거의 6미는 그냥 깨잘깨잘 용도로만 쓰고 주캐는 7미네요. 뭐 이렇게 쓴다면 무리함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신라천정 달라붙었을 때 신라천정 써주면서 걷어내는 엔님의 플레이, 이런 플레이 좋아요.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인형을 넘어가 버리네. 지금 버블 팝이 둘 다 지금 약간 좀 어우, 야, 잡기 좋아요, 엔님. 확실히 인형술사가 우리 기본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둘 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합인 게 버블 팝이 인형을 그냥 스킵해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인형이 막아내긴 하네요. 근데 저것 때문에 진짜 가드하고 있겠다는 것도 조금 답답하죠, 지금. 뭔가 지금 활동의 제약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인형을 못 일으키잖아, 지금. 인형을 한번 일으켜야 되는 동작이 필요하거든요, 인형술사. 근데 저걸 맞느라고 경직이 더 길어지는 거죠. 카운터 이런 쳐내는 플레이 좋고요.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런 부분을 PS님이 후벼파주고 있어요. 인형술사를 저격하려고 설마 6미를 골랐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PS 역전해냈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견제해주는 모습 굉장히 좋아요, PS. 아, 엔님 지금 뭐 적지 않게 당황하는데요, 지금. 아, 지금 잡기도 빗나갔어요, 지금. 자, 신라천정은 지금 조금 더 아꼈다 쓰는 게 나아요, 사실 엔님은. 많이 지금 어떻게든 상대에게 데미지를 못 주니까 뭐 하나하나라도 데미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잡기 당하고요. 아, 기폭제. 아! 지금 뭐죠? 바닥에 있는 기폭제를 밟은 건가 지금? 그런 건가? 자, 체력 차이 많이 납니다. 그쵸, 엔님 지금은 진작에 지금 어떻게 보면 페인을 좀 꺼냈어야 됐는데. 아, 그러나 사소리 부심. 아, 이 선수도 재밌네요. 야, 진짜
안, 일단은 인용술사가 뭐 아예 안 통하는 건 아니니까 인용술사 쓰는 게 이쯤 되면 안 통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뭔가 안 맞아 지금 육미랑 인용술사가 뭔가 지금 육미 모션이 자꾸 인형을 넘기는 모습이 지금 계속 목격이 되고 있어요. 자, 엔님은 지금 이 정도 하면 진짜 지조를 지켰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죠. 좀 딴 남자를 골라야 돼. 지금 페인을 골라야 됐었고요. 자, 뒤에 있는 버블버블 팝 이거 맞습니다. 지금 네, 딱 끝나는 부분이었고요. 야, 기회만 엿보이면 사소리 고르네. 와, 이 선수 진짜 사소리 좋아하는구나. 보통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인형술사를 계속해서 꺼내지 않는데 지금 본인이 죽어가는데도 인형술사를 꺼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약간 조선시대의 신진사대부 같은 느낌. 이제 나라가 망하더라도 명가의 사대예를 다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조 있네요 굉장히. 과연 각성가서도 사소리 쓰는지 보겠습니다. 글쎄요. 사소리를 또 꺼내는. 글쎄요. 근데 잘은 막아내고 있어요. 정말 잘 막아내고 있어요. 정말. 근데 정말이 지금 절망이 돼가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5위 막으면 그만이죠. 옆에서 완전 뭐 귀찮게 지금 가해주고 있고 육미도 나와서 카운도 정말 얄밉게 PS님이 잘 쳐주고 있고요. 자, 만상천이 지금 좋았고요. 자, 이걸 야, 저것도 카운터를 치려고. 엔님은 지금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있어요 지금. 첫 공격이 들어가면 사소리를 지금 무조건 맞고는데 페인으로 죽인 다음에 그냥 어느 정도 페인을 조금 즐기면 어떨까. 아, 그렇죠. 신라천정 좀 써주고 지금 너무 체력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체력 차이 너무 많이 나요. 아, 이번 경기는 사실상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보여주려고 했던 뜻을 전하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집니다. 엔님께 PS님은 뭐 이제 그래 뭐 버틸 때까지 버텨라. 너는 나의 상대가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해주는 거죠. 상대가 버틸수록 사실 PS님은 정말 즐거워요. 승률이 그렇게 높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이기는 상황을 너무나 느끼고 싶겠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또 육미로 보여주는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PS님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옵니다. 자, 1대0으로 0대1로 PS님 경기 가지고 오네요. 자, 제10회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2부 리그 이제 4강전 시작하는 엔님과 PS님이 경기 상당히 지조 있는 경기를 엔님이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PS님이 엔님이 사소리를 꺼내들 수 있는 걸 대비해서 육미로서 조금은 재미를 봤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도 조금 엔님에게 좀 멘탈을 날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룰렛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데 엔님이 근데 그렇게까지 정신적인 멘탈을 날림을 당하진 않았어요. 그랬다면은 뭐 다른 캐릭터를 썼겠죠. 근데 막 본인이 이렇게 오히려 악을 쓰고 또 이를 악물고 진짜 나는 사소리를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해도 난 괜찮아. 내가 지더라도 뭐 뭔가 멘탈을 지키는 사소리 느낌. 그러나 경기는 패했죠. 자, PS님부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나왔습니다. 카카시아 가이 오늘 정말 잘 나와요. 자, PS님은 카카시아 가이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엔님 돌려보겠습니다. 자, 엔님은 13번 나왔네요. 쿠시나 미나토 정말 잘 나와요. 오늘 나왔던 카드들 오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엔님은 쿠시나 미나토 부부 조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돌리면 다른 숫자가 나와. 이렇게 이거 봐, 분명히 다른 숫자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돌려볼까. 1번 일단은 경기해주세요. 레이디 부탁드립니다.
자, 한 번 막 돌려봐야지 막 기다리는 동안에 심심하니까. 18번 계속 내가 봤을 때 똑같은 카드가 나오는 게 아닌데. 이제 또 룰렛의 신이 보고 있는 거죠. 다 깊으신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피에스님 의외로 지금 캐릭터를 골라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찾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이거는 뭐다? 연습을 안 했다.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모른다. 혹은 이제 내부 수정을 좀 가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N 어찌됐든 여기서 미나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선안을 또 쓸 수도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걱을 열심히 던지고 있는 쿠시나. 자, 개카시네, 개카시. 개카시도 괜찮죠. 애니 나선안을. 야, PS님 오늘 처음으로 나선안이라 공격을 받았어요. 야, 8강전에서 나선안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도 한 대도 안 맞고 다 막아냈었는데 N의 나선안은 들어가는 건가요? 자, 8강전에서 이거 하나로 진짜 사과 같거든요. 글쎄요. 아, 지금 카운터였는데 잡기 좋았어요. 상위 판정에 기술을 넣었죠. 자, 개카시 나오지 않았고요. 엔님도 지금 잘 보는 게 상대 동작을 정확히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카시가 나오면 바로 점프를 띄워버리지 않습니까? 방금 나선하는 조금 무리였어요. 자, 나선한 다시 한번 넣어주는 N. 자, 나선한 정말 잘 넣어주는데요. 이게 진짜. 또 나선한 넣으려. 그러나 N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바보는 없어요. 나선한 그만큼 넣으면 이제 더 이상 맞아줄 만한 유전 없습니다. 하물며 상대가 PS이기 때문에 지금 N님은 이제 그만 써야 돼. 나선한 그만 쓰고 지금은 평타 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근데 거리 재는 거 보니까 이것도 나선화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들어오는 거를. 지금 또 나선화 또 썼죠. 그러나 제 말대로 역시나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교육이 돼서 PS님 피했죠. 야, 나선화 꾸준히 쓰네요. 자,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자, 지금. 자, 엔님 번지 됐었어요. 자, 이것도 굉장한 반전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상대도 번지 시키려고. 야, 대단한데요, PS님. 저기 엔님. 이 두 분의 자존심 싸움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나선한데 지금. 자, 각성합니다. 비례신 나선화를 보여주겠다, 엔. 자, 그러나 역시 PS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엔님 생각을 하나요. 내가 이쪽으로 갈게. 이러면서 상대 뒤편으로 가겠죠. 비례신은 상대 뒤편을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걸로 나선화를 써서 지금 분명히 지금 번지로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상대 체력이 많으니까 엔님이 의도하는 거를. 근데 PS님 눈치채고 망했어요. 지금은 나선안으로 흥한자 나선안으로 망한다. 딱 그 꼴 났죠 지금. 예, 적당히 써야 됐었어요. 그러나 엔님 뭐 나선안 명중률 상대 높았습니다. 여유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PS. 나선안을 선발주자로 보내는 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엔님. 이제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써준 건 상당히 좋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PS님 8강전에서 그렇게 나선을 잘 막는 유저가 여기 와서 지금 몇 대를 맞은 건지 지금. 아니면 엄청 유리한 상황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PS님 이거 잘못하면 집니다, 이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맞는 거는 정말 엔님이 나선을 잘 넣는다는 건데. 잡기 좋아요. 그쵸, 상대가 차클 없을 때 더욱더 압박을 해야 돼. 자, 카운터 좋고요. 쿠시나 후라이팬 언택도 상당히 좋아. 개카시 한번 들어가네요. 요게 참 기분 나쁘거든요, 저 말차기가. 자, 개카시 막아주고 후라이팬 언택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개카시 막아주고요. 자, 지금 뭐 개카시를 엄청나게 써대고 있어요, PS님. 분명 본인도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상대가
너무나도 인술을 많이 쓰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자, 근데 각성 같고요. 인술을 써주는 척 하면서 계속 인술 쓰면 상대를 못 오게끔. 와, 지금 나선을 또 쓰는 애.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여기서 체력 손실이 굉장히 큰데요. 와, 지금 나선안을 날라오는 걸 개카시로 막아냈어. 아, 번지. 와, 이거 킬각. 와, 대단하네요. 한 목숨으로 KO를 만들어냅니다. 고뇌가 오래를 알지렀다. 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면서, 아, 피진이 확실히 조금 이제 당황하지 않은, 상대에게 어느 정도 진짜 계산이 돼 있는 그런 경기 말이죠. 엄청나게 화려하거나 엄청나게 뭐 손이 빠르거나 엄청나게 스킬이 있는 유저는 절대 나는 건데 아닙니다. 엄청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연습량이 많아서 긴장이 없어요. 이 선수 PS 정말 잘해주고 있네요. 아, 2대0으로 아, 내가 바로 진짜 무한도전이다. 진짜 이런 게임을 보여주면서 2대0까지 몰아쳐냈습니다. 아, 지금 지쿠가 석자님께서 라섹 성공기념 별풍선 아니죠 팥풍선 만개를. 아, 지쿠가 석자님 오랜만이에요. 가장 또 다음 팟에서 또 이제 팥풍선 많이 쏴주시는데, 아, 도타님도 라운드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100개 13,074번째 아 팬클럽 가입 감사드립니다. 아, 팬클럽이 진짜 많이 줄었구나. 저번주에 73번까지 갔었는데, 그쵸? 많이 다들 탈퇴를 하셨었네요. 2주 동안 이글 치는 동안 팬클럽도 참고로 탈퇴 가능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직고가 적자님. 근데 오늘 이제 다음판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제재를 해가지고 지금 라섹 성공 기념으로 쏴주셨는데 많이 못할 것 같아 미안합니다. 세 번째 경기로 가도록 하죠. 자, 세 번째 경기 1, 2경기 때 픽하지 않은 캐릭터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엔님 너무나 많이 몰려있어요. 0대2까지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압박감이 상당할 거고요. 자, PS님은 상당히 마지막은 정말 킬각을 재면서 마무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마무리한 유저가 없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많지 않을까. 아, 시수이 글쎄요. CP패를 꺼내드네. 시수이야 이타치. 자, 엔님은 라스트 사스케 라스트 나루토를 꺼내듭니다. 아, 다음판 방송 포기하진 않습니다. 나눠서 할 거예요. 아예 포기하진 않아요. 오늘 다 인연인데. 자, 까마이 대시. 엔님이 굉장히 빠르네. 이거는 내가 딱 봤을 때는 손에 익은 캐릭터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완전히 지금 엔님이 경기가 완전 뚫리잖아요, 지금. PS님도 많이 못 막아내고 있습니다. 초반 페이스는 상당히 엔님이 빠르게 지금 흐름을 읽어나가고 있어요. 자, PS 바꿔치기 넣고요. 더욱더 공격적으로 가도 되겠는데, PS님 그리고 카운터를 좀 잘 쳐야 되겠는데, 카운터란 부분은 조금 생각하는 게 나아요, PS님 지금은. 아, 오히려 까마귀 대시로 빠져나오려고 그랬군요. 자, 수격 써주면서, 자, 화도 막아주고요. 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신 이타치예요. 저 이타치는 개인적으로 유저들은 뭐 괜찮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거 자체가 압박적인 플레이를 해도 그렇게 좋지 않다 생각하거든. 저는 화둔 이타치가 너무나 좋다 생각하거든. 왜냐면 나루토 스톰퍼는 거기다 불 지속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화둔 쓰는 게 나아요. 자, 각성합니다. 자, 엔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지금은 근데 체력이 많긴 해요. 많긴 하기 때문에 야, 오히려 공격으로 가는데 상대 바꿔치기 많이 없다는 걸 알고 엔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뭐 2대0으로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기세는 상당히 지금 이번 경기 정말 여유있는 모습, 완전 각을 제가고 있죠. 게임을 마무리입니다 이거.
아, 라스트 나루토 사스케만큼은 정말 연습이 보였네요. 이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양한 캐릭터를 연습해라. 얼마나 룰렛에서 날라다니겠습니까? 잘하는 캐릭터만 잘하면 결국 이거는 힘들어요. 자, PS 바꿔주기 많습니다. 이제는 좀 N님을 압박을 해야 돼요. 자, CP 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참고로 시스는 절대 약하지가 않아요. 시스는 한때 리그에서 가장 좋은 전적을 보유하는 캐릭터였죠. 그러나 시스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유저들이 공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이가 약해지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시스이가 다 지더라고. 그래서 CP페라는 멸명이 생겼죠. 자, 공중 시작하고요. 기폭찰 카운터. 와,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엔님이 지금 완전 춤을 추는 듯한, 칼춤을 추는 듯한. 자, 화둔 막아주고요. 야, 지금 이거 화둔 끝났지 하면서 잡기 여유로. 이게 바로 기본기란 말이죠. 경기가 될 때 기본기 상당하네요, 엔님. 와, 지금 이타치가 까마귀 대시하는 거 캔슬해버렸어. 공중 어택으로 거기다 지상 따라가고 이 킬각잼이나 만장천이 빠져나왔는데요. 디머이, 아, 지금 잘 막아내서 PS는 저거 맞을 뻔했어 지금. 자, 화둔 들어가고요. 가드 깨집니다. 이거 가드 깨집니다. PS 카운터 잘 쳤어요. 이제 PS님 올 때 디머이 써주는 게 나아요. 차라리 까마귀 대시 이거 분명히 따라오거든요. 아, 카운터 좋아요. 자, 엔 공중탄은 못 쳤고요. 자, 화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마지막에 PS님이 바꿔치기. 아, 졌네요. 분위기 좋았었는데,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카운터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글쎄요,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아, 나선화 맞고요. 굴러 떨어지는 거. 아, 처참하게 찌발립니다, PS. 방금 전 경기에 PS님이 킬각을 재면서 완벽하게 엔님을 부숴버렸었는데, 매치포인트 위기에서, 정말 잘 다루는 캐릭터를, 라스트 나루토, 라스트 사스케를 꺼내주면서, 엔님이 단 한 명의, 단 한 목숨도 내주지 않고, 2대0을 만들어주면서, 한 라운드 따라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2로 한 라운드 따라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룰렛에게 달려있겠네요. 왜냐하면 이번 위기만 넘기면 다시 한번 제 5경기 때 주캐를 고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 상황까지 된다면 N님은 또 이런 경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자, 룰렛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안 좋은 캐릭터 룰렛은 많이 없어. 근데 하지만 중간에 조금 보이는 것들은 좀 있어요. 보자면 사실 이 조합 되게 안 좋습니다. 킬러비 키삼에 상당히 안 좋은 조합이고요. 자부자쿠도 못 쓰면 상당히 안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안 써서. 사소리 강쿠로는 정말 말할 필요가 없이 진짜 못 쓰면 정말 안 좋은 조합이고, 인형술사여서 답답하죠, 답답해. 자, 저런 조합들이 좀 있는데 룰렛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방금 경기를 승리한 엔님부터 돌려봅니다. 12번 린가 어린 오비터. 와, 이건 정말 좋은 조합이죠. 왜냐면 각성을 가게 되면 3미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린가 어린 오비터. 어린 오비터만 말할 필요도 없지 뭐. 잡기도 굉장히 빠르고 잡기 거리도 길어요, 거기다가. 자, 그리고 PS님 돌려보겠습니다. 22번 히단 카구즈. 히단 카구즈면 굉장히 또 평타면에서 괜찮죠. 평타가 리치가 길기 때문에 히단이 낫을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히단 기모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오면 또 체력 아작나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PS님은 히단하고 카구즈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좀비 조합이죠.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대포가 한 번도 안 보였다고?
아 22번 나왔었어. 22번 나왔었어. 나왔었어.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조작은 아니야. 아니지 카구즈가 왜 아래 평타 빼면 시체야. 카구즈만 쓰는 조합이 아닌데.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희단으로 평타 쏘주면서 카구즈로 원거리 화둔 계속 날리면 정말 빡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잡기. 그리고 카고즈 잡기가 상당히 길다라는 면도 상당히 좋죠. 자 역시나 그렇죠. 희단을 안 꺼낼 수가 없어요. 희단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자 화둔 좋고요. 역시나 화둔 지속 딜이 들어간다는 거. 불 지속 딜이. 자 수비급 써주면서 엔님은 일단은 상대가 와주길 바라네요. 통나무 정의 구현도 있겠다. 약간 근거리 조합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거리가 짧아서. 자 카운터 실수했고요. 자 봤죠. PS가 기폭차 좋습니다. 지금 PS님 뒤에서도 화둔을 또 잘 봤고요. 잡기 좋습니다. 자 자크라 채워주고 PS 기폭차 막아줍니다. 자 화둔 막아주고요. 잡기 좋아요. 야 근데 진짜 재밌는게 PS님은 은근히 희단을 많이 안쓰네요. 타구질을 오히려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는데 잘 정말 잘 쓰고 잡기를 정말 잘 써. 잡기를 자 애님 여기 체력을 너무 많이 달았는데 더 이상 그만 달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산미의 각성이 있긴 있지만 아 이건 바로 각성 가네요. 이런 플레이는 상당히 좋아요. 자 이런 플레이 상당히 좋습니다. 산미 각성 같습니다. 자 미수호보다는 지금 평타가 좀 낮죠. 괜히 딜레이 있는 동작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지금은 네 미수호를 섞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산미는 무조건 평타가 갑이에요 지금은. 아 람버스 네 그냥 그렇죠. 지금 딱 이대로 가면 돼. 그렇죠. 이게 바로 산미의 평타. 이거 진짜 뚫어내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산미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 엔님 조금 각성을 너무 아쉽게 쓴 감이 좀 있는데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갔었어야 했는데 뭔가 조합을 하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PS가 안 당하거든요. 노련미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또 전적이 많은 유저고 경험이 많아요. 자 PS님 바꿔치기가 차고 있네요. 자 체력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자 카운터 빗나가고 잡기 나옵니다.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아우 잡기 피해주고요. 아 근데 엔님은 지금은 바꿔치기 너무 없어요. 마무리 당하죠. 자 체력 차이는 그래도 많이 나잖아요. 자 그래도 체력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자 장비 파기 됐고요. 엔님이 장비 파기 됐습니다. 카운터 좋고 아 다시 한번 카구즈 잡기. 와 지금 카구즈 잡기가 몇 번이 나오는 건가요?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PS 거의 대부분 유저들이 희단만 쓸 것 같은데 골고루 정말 잘 써주고 있어요 지금.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반반씩 써줘야 합격점이다 이런 목표를 정하고 하고 있는 게임 같아요. 근데 카구즈를 정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PS님 아 근데 N님이 그렇지 이제는 좀 끊어줘야 돼 지금은. 자 N님 아까 라스트 사스케 라스트 나루토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잘했단 말이죠. 새로운 캐릭터겠지만 너무 당황하면 안 돼요 지금. 약간 좀 캐릭터 차이는 있겠지만 움직임이 되게 무거워 지금. 약간 그런 가벼운 생각으로 좀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화도 막아주고요.
자 좋습니다. 앤 아 카운터 좋아요. DS 아 뭔가 지금 경기가 딱 뚫려야 되는데. 자 그리고 PS님도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지금은 상대가 각성을 갈 수 있다라는 건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산미 각성 가면 몰라요. 지금은 최대한 근접 압박 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본인도 알고 있어요. 각성 가려고 그러는 거를 각성 못 막나요? 각성 못 막았어. 아 시단 날렸는데 각성을 못 막았어요. 이거 분명히 들이댑니다. 아 앤님이 바꿔치기가 없어요. 이러면 아 이러면 조금 어렵죠. 이러면 좀 바꿔치기 찬 다음에 각성. 자 왔어. 자 바꿔치기 찼어요. 앤 들어갑니다. 앤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삼미 각성 가면 정말 모른다고요. 정말 많이 때리고 있어요 지금은. 아 지금 BS 뭐 안돼. 지금 게임이 전혀 안돼. 지금 바꿔치기 뭐 중간 썩으면서 네 적당히 맞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미 적당선이 넘어버렸고 역전당했죠. 경기를 지고 있어요 BS. 아 이래서 삼미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마음이 급해서 지금 희단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리치 면에서 좋은 캐릭터를. 자 지금 PS님 마음이 확실하게 급하다는 게 느껴지고요. 카구지 잡기 좋습니다. 자 N님은 바꿔지기 찰 때까지 참아야 돼. 그리고 좀 길게 보고 제각성 가는 것도 괜찮아요. 아 근데 그럴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고요. 아 가드 깨지면 어렵죠. 아 여기서 위기의 순간을 느끼고 PS님이 희단을 정말 많이 써주면서 아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여기서 차단을 해줘야 된다. 라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희단으로 3대1로 마무리해주면서 오늘 제 10회 나루토 멀티리 시즌 3 2부 리그 4강전에서 결승 진출하는 자는 PS님이 됐네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PS님은 1부 리그 유저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PS님이 1부 리그를 가게 되네요. 결승 2회 진출이라는 이제 경력이 있었는데 전적이 있었는데 드디어 경기도 깔끔하게 이겨주고 오늘 이제 내일도 나올 수 있는 이제 1부 리그가 됐습니다. 아 진짜 네,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거 진짜 노력의 결실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뭐 승률이 60% 가까이만 돼서도 이런 얘기 안 했었는데 50한 7, 8%만 돼서도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거의 50%거든요. 50%를 항상 유지하는 선수가 1부 리그를 간다라는 거는 진짜 뭐 꼼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매일 그냥 부딪힌 거예요. 매일 지고 매일 맨날 내가 지는데도 그냥 한 거야 맨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 해탈의 경지도 느끼고 어느 순간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너무 져서 아는 거예요. 너무 져서 너무 많이 져봤기 때문에 아 이제는 내가 이런 걸 많이 당해봤다. 이제 정말 도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아 1부 리그로 진출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PS님은 오늘 결승전 아직 우승까지는 안 했지만 좋은 이제 또 이런 기분으로 결승전에 임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 N님은 조금 더 다양한 캐릭터의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잘하는 캐릭터를 들었을 때 앤님은 정말 딴 사람 같은 그런 플레이 진짜 1부 리그에서도 조금 진짜 상위 클라스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들만한 그런 경기 부분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만 더 연습을 해오면 캐릭터의 그런 이해도 조금만 높여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메이저님과 니콜님의 경기로 가보겠습니다.